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작은 싹을 키워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바빠지고 또 움직임이 많아지는 시기여서 변화, 변동이 한 해 동안 몇 번이고 일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가만히 고여있는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시끄럽기도 하고 마음을 잘 다잡기 어려울 수도 있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운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쥐띠분들은 영리한 분들이 많고 주변 눈치도 잘 보는 총명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서도 빠르게 파악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쥐띠분들은 을사년에는 내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것에만 정성을 쏟는다면 아주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머리가 좋은 쥐띠분들의 찾고 싶은 것이 많아지거나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도 한데요. 너무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바쁘게 움직이고 일의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돈을 많이 쓰게 되는 시기이지만 내가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횡재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투자라거나 공부하는 데 돈을 쓰면 좋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운이 아주 좋은 한 해는 아니어서 돈을 빌려준다거나 또 급하게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일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오히려 나누어 주려는 일을 하면 관제구설수 등을 액땜하기 좋습니다. 쥐띠분들은 2025년에 이동의 운이 좋아집니다. 특히 직업적인 변화나 일하는 자리에 변화를 갖기에 좋은데요. 집안 가구 배치를 바꾼다거나 사용하는 방을 바꾸는 변화를 가져도 좋습니다. 또 싱글분들은 결혼을 통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시기로 삼으면 좋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자식들이 결혼해서 새로운 식구가 생긴다거나 반려동물이 생겨서 집안에 웃음꽃이 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쥐띠분들 중에 직업이 의사라거나 군인, 요리사라거나 금속을 다루는 일을 하는 분들은 일적으로 길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쥐띠분들은 을사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다면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되도록 창업이라거나 새로운 투자를 조심하는 한 해가 되면 좋은데요. 올해는 쥐띠분들이 거절하기 힘든 부탁이나 제안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어서 새로운 일에 발을 들이게 된다면 아주 천천히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금전적인 부분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또 빌리는 일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관계에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려고 하기보다는 일을 진행하면서 보완하고 보충해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 쥐띠분들은 2025년, 을사년에는 법이나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소한 일이라도 관제구설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이 경매라거나 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변호사나 세무사, 또 경찰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면 직업적으로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쥐띠분들의 금전운은 욕심을 내지 않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을사년에는 주변에 눈에 띄는 기회들이 생긴다거나 투자 관련된 일에서 주변 사람들이 제안을 해올 수 있습니다만 을사년에는 투자로 돈을 벌기보다는 손해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쓰지 못하고 한 번에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과의 돈 거래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성 관련된 일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이스피싱이라건 신종 피싱에 주의해야 내 돈을 잘 지킬 수 있는 한 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본인의 직업이 금융 관련된 일이라거나 회계, 세무 관련된 일이라면 올 한 해는 자신의 능력으로 금전 소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태어난 연도별로 운세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996년생, 병자년에 태어난 분들은 을사년에는 행운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기를 많이 얻게 돼서 연애운도 좋고 사람들에게 관심도 많이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이 있는 분들은 구설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984년생, 갑자년에 태어난 분들은 을사년에는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배라거나 또 가족 중에 나보다 어린 형제자매들에게 관심이 갈 수 있는데요. 돈과 관련된 일에서는 셈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은 한 해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피곤한 일이 생긴다면 외로움이나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기도 합니다. 직업적으로 선생님이라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이라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일, 또 인터넷 사업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사람들을 신경 쓸 수 있어서 일적으로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1972년생, 임자년에 태어난 분들은 을사년에는 새로운 일을 추진해도 좋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시작해도 좋은데요. 빠르게 결과가 날 수 있는 일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또 기존에 하던 일을 고치고 수리하는 시기여서 가게를 하는 분들은 인테리어 공사를 해도 좋습니다. 1960년 경자년에 태어난 분들은 을사년에 사회적인 모습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제2의 직업을 갖는다거나 또 자녀가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서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일에서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일보다 가족의 일이라거나 모임이나 조직을 위한 일로 바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뭔가 남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을사년에 주변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마음을 쓰면 2026년에 좋은 행운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1948년생, 무자년에 태어난 분들은 을사년에는 가정을 잘 돌보는 한 해가 되면 좋습니다. 결혼한 분들은 부부간의 다툼이 많을 수 있는데요. 말 실수에 주의하고 이성으로 인한 일탈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건강에 신경 쓰는 것이 좋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미리 받는 것도 좋습니다. 띠별 운세는 자신의 태어난 연도에 따른 운을 보는 것이어서 모든 분들에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이나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일들이나 성격이 띠별 운세의 흐름과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2025년 을사년은 변화와 움직임이 많은 때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일의 진행 속도가 다른 때보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이 운세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주팔자는 여러분의 인생의 큰 틀을 이야기하지만 그 틀 안에서 자신의 소소한 인생길을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자신감 있게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쥐띠분들의 2025년 을사년 운세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